우왕 6년, 이 시기는 동아시아의 지배 질서가 바뀌는 시기였습니다. 원의 세력은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틈타 명이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지요. 빈농 출신의 홍건적이었던 주원장이 명의 황제가 되어 중원의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고려는 공민왕 때부터 원과의 관계를 청산하려 했기 때문에 고려 조정도 새로 급부상 중인 명과의 관계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명이 고려에 계속 도가 넘는 짓들을 하는 겁니다. 과한 공물을 요구하고 철령 이북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겼습니다. 철령 이북의 땅은 원나라에 속했던 것이니 당연히 명의 영토에 속한다. 이미 원나라 말 공민왕 때 수복하여 고려 땅으로 회복했는데 이 사실을 무시하고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주원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요동 지역 곳곳에 방을 붙이게 했습니다. 철령 이북, 이동, 이선은 본래 원나라 개원로에 속한 땅이니 여기 소속된 군인은 출신을 막론하고 그대로 요동도사에 귀속된다. 명나라 병사들이 이런 방을 붙이고 다니자 우왕은 이들을 처단하고 옥에 가뒀습니다. 이런 처신에 명나라는 깜짝 놀랐지요. 전령은 우리의 땅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명나라에 넘겨줄 수 없다. 일개 홍건적 출신이었던 놈이 천자를 운운하며 고려의 땅을 빼앗으려는 도적과도 같구나. 고려 우왕과 채영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채영은 이럴 바에 먼저 명을 치자고 주장했습니다. 저들의 요구를 마냥 들어줄 수는 없소. 차라리 우리가 먼저 저들을 선제 공격합시다. 채영을 중심으로 명의 전주기지인 요동을 정벌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우왕은 채영과 이성계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요동을 칠 것이니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라오. 하지만 우왕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이성계가 요동 정벌을 반대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전하. 요동을 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이성계가 말한 내용을 두고 요동 정벌에 대한 사불가론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하,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은 농번기이니 군사를 일으키는 것에 무리가 있습니다. 왜구가 침략할 구실을 주는 것이며 게다가 장마철이니 무기 사용이 어렵고 전염병이 퍼질까 우려가 됩니다. 우왕은 이성계의 이런 반대를 예상치 못했습니다. 적인 자라 여긴 장수의 반대 의견을 들으니 심란했겠죠. 이런 우왕에게 최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우리 고려군이 능히 요동을 정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자들의 말은 괴념치 마시옵소서. 최영의 말에 자신감을 찾은 우왕은 이성계에게 출병을 명했습니다. 왕명이 떨어진 이상 출병이 불가피해졌죠. 결국 정벌군이 동원되었고 요동으로 출병하게 되었습니다. 요동 정벌군은 문화시중 최영이 팔도 도통사로서 총괄하고 이성계가 우군 도통사, 조민수가 좌군 도통사로서 구성되었습니다. 우왕 14년 1388년 4월 18일 정벌군이 서경에서 요동으로 출병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이 출병에 채영은 없었습니다. 우왕이 출병하려는 채영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경이 가면 나는 누구와 정사를 논할 수 있겠는가? 그대가 가겠다면 나도 그곳에 따라갈 것이오. 이렇게 붙잡는 우왕을 뿌리치지 못하고 채영은 개경에 남게 되었습니다. 고려사절의 내용대로라면 우왕과 채영의 결정적인 실수가 아닐 수 없는데요. 채영 없이 요동으로 출병한 이성계와 조민수는 요동 정벌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성계는 요동 정벌 자체를 반대했었으니 요동으로의 진군이 빠를 리가 없었겠죠. 1388년 4월 18일에 출병한 이 군대는 5월 7일이 되어서야 위화도에 도착했습니다. 요동 정벌군은 위화도에서 더 진군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진을 치고 5월 13일에 회군령을 내려달라고 고려 조정에 요청했죠. 신들이 뗏목을 타고 압록강을 건너자 앞에 큰 하천이 비로 인해 물이 넘쳐흘러 첫 번째 여울에서 떠내려가거나 물에 빠진 자가 수백여 명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덥고 비가 와서 사절과 말들도 모두 고달픕니다. 전하께서는 군사를 돌리도록 명을 내리셔서 사만의 여망에 응답해 주십시오. 우왕과 채영은 정벌군의 요청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관 김완을 보내 멈추지 말고 진격을 할 것을 계속해서 독촉했죠. 그러던 중 병영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계가 진병을 거느리고 동북면으로 돌아가기 위해 말 위에 올랐다. 이 말을 들은 조민수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성계가 군사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혼자서 요동을 정벌하거나 개경으로 회군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조민수는 울상이 되어 이성계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이성계는 그를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 나는 이치에 맞게 군사 돌리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소. 이에 나는 전하 곁에서 채용을 떼어내어 이를 바로잡으려 하오. 위화도에 진을 치고 있던 이성계는 결국 군대를 돌리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는 군사를 돌려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현장에 있던 최유경이 개경으로 달려가 고려 조정에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전하, 북벌군이 왕명을 거부하고 위화도에서 회군했습니다. 고려 조정은 아연실색 난리가 났죠. 이에 허겁지겁 우왕은 뒷수습에 나섰는데요. 정벌에 나섰던 여러 장수들이 멋대로 군사를 돌렸다. 너희 크고 작은 군사와 민들이 마음을 다하여 방어한다면 반드시 크게 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전국에 인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적합한 인원이 모이지 않았죠. 이와는 반대로 이성계의 회군은 차분하고 여유있게 진행되었는데요. 이성계는 서두를수록 인명피해가 많아질 것을 걱정하면서 회군 도중 일부러 사냥까지 했습니다. 진군 속도를 일부러 늦췄던 거지요. 병사들에게도 당부하길 너희가 만약 백성들의 오이 한 개라도 빼앗으면 마땅히 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엄하게 당부한 모습도 고려사 저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88년 6월 1일 이성계는 개경에 도착했습니다. 이 숭인문 앞에서 진을 치고 공격을 시작했죠. 이성계는 병력을 보내 먼저 숭인문을 공격했고 또 조민수 쪽의 좌군은 선의문을 공격했지만 모두 채용이 다 막아냈습니다. 이 패배로 회군 병력들은 약간의 동요가 일어났는데요. 하지만 이때 이성계가 수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돌아온 패전 소식에도 이성계는 묵묵히 반응하지 않고 누워있다가 천천히 일어나서 식사를 마친 다음에 말 위에 올라 군사를 정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이 병사들에게 굉장히 큰 안정감을 주었겠죠. 이성계는 선죽교를 거쳐 남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남산에서 최영의 장수인 안소가 기다리고 있었죠. 안소의 군사를 이성계는 단번에 진압합니다. 그 사이 최영은 우왕과 영비를 데리고 걸레 팔각전으로 피신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금방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최영은 모든 일이 끝난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지에 몰린 그는 우왕에게 두 번 절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혼자서 뚜벅뚜벅 이성계가 있는 곳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를 포위했던 병사들 가운데 서 있는 이성계와 최영은 마주합니다. 자신의 앞으로 나온 최영에게 이성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 이런 사변은 내 본심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에 닿은 까닭 때문입니다. 잘 가십시오. 잘 가십시오. 일찍이 이인님이 그대가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라 하기에 설마 했는데 그자의 말이 맞았구나. 명을 치기 위해 편성되었던 정벌군이 위화도에서 회군하면서 고려의 수장 최영이 축출되었습니다. 최영은 하포로 유배되었고 나머지 그의 일파도 모두 유배되었습니다. 이성계가 감행한 위화도 회군이 최영과 우왕을 축출한 것으로 일부 성공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었습니다. 여전히 고려의 왕족과 기득권이 남아있었죠. 그리고 왕조를 교체할 명분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위화도 회군으로 인해 실세가 이성계와 혁명파 사대부에게 넘어왔습니다. 이 일로 이성계는 우시중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함께 요동정벌군으로 출병했던 조민수는 좌시중이 되었습니다.